의원님 벌써 그 국회 등원하시고 이제 한 달 가까이 되시는데 네. 제가 듣기로는 벌써 법안을 네. 벌써 입법을 몇 건이나 하셨는지 입법 머신이 되셨어요. 만들어 놓은 거는 한 40몇 건 되고요. 제출한 거는 13건인가 4건인가. 그럼 앞으로 이제 국회가 열려야지 통과가 되든지 뭐가 되겠네요. 그 법안 많은 법안 중에 13건인 중에 가장 본인이 이번만은 하는 거 몇 개만. 다 통과됐으면 좋겠는 법인데 네. 저도 이제 하도 많이 지금 만들어놔가지고 그 순위를 못 정했어요. 근데 이제 언론에 제일 많이 알려진 것은 징벌적 손해배상. 아 언론. 예. 네. 그런데 제가 지금 상대를 안 하고 있는데 모든 기자들이 그걸 다 까고 있어요. 그렇죠. 자기네들이 기사 이건 진보 보수가 관계없이 다 까는데 이제 주로 비판한 내용이 악의적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라고 악의적으로 지금 기사를 내고 있어요. 근데 제가 입법을 한 취지는 적어도 저는 왜곡된 기사라거나 네. 좀 편향된 기사라거나 그건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주장이나 의견 뭐 다른 엉뚱한 주장 할 수 있죠. 근데 적어도 가짜 뉴스만은 내지 말자 이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벌하는 것은 왜곡된 기사라든가 이런 것까지는 봐주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명백한 가짜뉴스 그리고 그것을 알면서 계속 가짜뉴스를 양산해내는 거 이건 악의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에 한해서 아주 지극히 일부분인 거예요. 너무나 명백한 거 그런 것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자. 네. 이래 냈더니 제가 페이스북 이런 댓글에 의원님 3배 가지고 안 돼요. 더 많이 해요. 너무 약해요.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 해명을 했어요. 내 생각 같아서는 30배, 100배 막 이렇게 하고 싶다. 그랬더니 그것만 또 따서 또 기사를 내요. 와. 근데 그게 우리가 아닌 게 지하철 같은 경우 교통요금인데 요금을 내고 가지 않을 도망갔을 경우 지하철역에 붙어 있습니다. 30배를 징수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민들은 그렇게 30배를 대고 있는데 언론은 3배. 그러면 많이 봐준 거죠, 진짜. 많이 봐준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법의 형평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련된 법이 17개가 있어요, 이미. 그러니까 예를 들면 19대 때 제가 그 법을 냈었거든요. 대기업이 하청기업에게 갑질을 했을 경우, 손해를 끼쳤을 경우, 그런 경우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라. 그리고 또 음식물 가지고 장난치는 경우, 뭐 환경, 이런 경우는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는 경우. 그래서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법률을 제가 찾아보니까, 여러분들도 찾아볼 수 있어요. 위키트리라든가 들어가 보시면, 네이버 지식백과 들어가 보시면, 법이 17개가 나와 있어요. 근데 이유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다 3배예요. 그래서 언론도 거기에 이제 추가를 하자. 언론에 대한 피해도 환경, 뭐 음식물 이런 거 못지않게 크니까. 그래서 일단 그 법의 기준에서 제가 3배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비판하시는 분들은 비판할 수 없는 것이 이미 다른 분야에 시행을 하고 있고 그렇게 손해배상을 하고 있고 근데 언론에 대한 피해는 다른 어떤 피해보다도 더 크거든요. 네. 그래서 지극히 제 마음에는 안 들어 양이 안 찬 그런 법을 낸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는 역사를 좀 말씀드리면 2004년도 제 초선 때 열린우리당 때 제가 언론발전위원회 간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신문법도 내고 언론피해구제법 뭐 이런 걸 다 냈는데 그 당시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제가 준비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 진보 매체에서 와서 조중동 같은 경우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받아도 자본력이 있으니 덜 타격인데 우리 같은 경우는 한 방 맞으면 휘청휘청 하니까 오히려 역으로 피해를 더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법만은 좀 내주지 말아주세요 하고 언론노지 이런 데서 좀 간청을 해서 제가 그것은 그냥 안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당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언론에 대한 피해가 막심하고 또 뭐 SNS 상에서도 가짜뉴스가 너무 막심하고 그래요. 그래서 아주 아슬아슬 해야 돼요. 예, 아슬아슬하게 이런 게 문제가 돼 하는 것들은 실제로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후배를 폭행해서 심석희 선수를 폭행한 걸로 알려졌던 조재범 선수 같은 경우가 기사에 났는 거 한 줄이 뭐가 잘못돼서 재판장이 이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렇게 썼더니
받아들여서가 아니라 지금 무죄다 뭐 이렇게 논란이 있으면서 언중위에서 얼마 전에 그 한 줄을 고치라 그러면서 네. 합의금을 한 100만 원 정도를 때렸습니다. 그런 것들은 명예훼손으로 돼 있다고 하지만 그런 정말 별거 아닌 문장 같은 경우도 따지게 돼 있는데 사실을 왜곡해서 없던 문제를 뽑아내고 SBS 이번에 보도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있을 때 3배다 그러면 피해 산정부터가 굉장히 달라질 것이고 악의적이다 아니다 갖고 말이 많을 텐데 이 법이 일단 첫 삽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네네. 첫 발자국 뛰고 네네. 나면 그다음에 금액은 나중에 수정을 하거나 올리거나 하는 게 가능하겠죠? 국민들 공감이 되게 되면. 법이라는 것이 처벌의 목적도 있지만 예방의 목적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징벌적 손해배상이 되면 더 조심해서 기사를 쓸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이걸 반대하는 분들에게 제가 묻고 싶어요. 그러면 가짜뉴스를 계속 생산해내겠다는 거냐. 아니면 악의적으로. 악의적으로. 쓸 거냐. 그런데 생각이 없으면 처벌 안 받아요. 맞죠. 기사 제대로 쓰고 정론직필하면 이 법이 있으나 마나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아요. 근데 지뢰 이렇게 비판을 하고 막 들고 일어나는 것은 계속 그러면 가짜뉴스를 쓰겠다는 거냐. 저의 이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될 것입니다. 본인들이 그런 가짜건 뭐든 싸질러 놓고 지네 언론 권력을 유지하겠다는 거죠. 대표적인 가짜뉴스가 그거였어요. 개국본 보이스피싱 4억 다 털털 털려 해놓고 막 중간에서 놓고 맨 밑에 이종원 개국본 이종원 대표의 차는 벤츠 S클래스를 소유하고 있다. 정말 악의적이죠. 위에 4억 탈탈 털렸다 그러고 맨 끝에 이 개국보 이종원 대표의 차는 벤츠 S클래스. 벤츠예요? 아니요. 벤츠도 없어요. 그랬더니 벤츠 S클래스. 정말 악의적이거든. 누가 보면. 근데 이제 이종원 대표는 지금 살아있잖아 그래도. 그렇죠. 이런 악의적인 언론 보도 가짜뉴스 때문에 목숨을 끊은 사례를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2004년인가요? 뭐 그쯤에서 만두소 파동이 있었어요. 그렇죠. 아, 맞아, 맞아. 그래서 그게 한 두 달간 아마 대서특필 다 됐을 거예요. 그래서 만두소 사장이 한강에 투신 자살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만두소에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모든, 거의 모든 언론이 나서 맹폭을 했는데.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사과하는 언론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걸 떠나서, 진짜 인간적으로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잘못할 수는 있겠죠. 잘못 안 하면 좋지만. 그럼 명백하게 만두소가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판명이 됐으면 그때 우리가 이런 기사 썼던 거에 대해서 한 줄 사과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없어요. 언론도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냥 사람에 대한 예의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양심 이런 게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언론에 대한 피해는 너무나 광범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기 때문에 이건 해야 되겠다.